안녕하십니까. 삼캐는 어부. 오늘은 이제 송이버섯 뭐 이삭도 끝나고 지금 가도 뭐 하나씩 죽긴 죽는데 힘도 들고 오래간만에 친한 친구랑 같이 송담 채취했어요. 송담. 송담이 뭐냐면은 소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덩굴을 송담이라 그러는데 제가 송이버섯 따라다니면서 받은 게 있어서 오늘 이거 채취를 왔어요. 저기 있는 거 보여? 안 보이지? 얼마나 굵나 보여줄게. 자,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자, 보시죠. 엄청 굵죠? 여기 길 옆인 데도 안 해갔냐? 엄청 굵죠, 이거. 이거 지금 보면은 소나무가 이게 송담이 이렇게 채취를 안 하고 놔두면 소나무 진액을 다 빨아먹어서 고사돼요. 지금 고사 직전이에요. 이걸 제거해주면은 아마 소나무가 또 다시 오래 살 거예요. 그래서 또 송담이 이게 또 당뇨에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채취하는데 오늘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. 야, 저거 잘라봐. 뭐, 톱으로 밑에 잘라가지고 같이 당겨야 될걸? 잘 안 당기지, 그지? 송담에는 그 이소플라보계 물질이 인슐린을 조절해주고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응달에 말려가지고 차로 꾸준히 마시면 당뇨병 예방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거를 근데 또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적당히 먹어야지. 많이 먹으면은 과유불급하고 안 좋으니까 적당히 조금씩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송담 채취를 여기 말고도 또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다 채취를 해가지고 한번 소나무도 살리고 몸도 좋아지고 일석이조. 자, 해봅시다. 이새 것도 잘라야 되지. 뿌리도 다 살고. 뿌리도 킨다고? 어. 나 편의점 땡기면 다 빠져. 이 쪽 굽지? 응. 저거에 더 굽은 것도 있어. 너무 커가지고. 여기 이 잘 부러져. 야,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길에 있는 거를 여기 인가 안에 찍이지? 몰라서 하는 거야. 이게 나중에 이게 소나무가 다 죽어가지. 이게 대체 이 소나무가 오래 사는데. 엄청 오래됐네, 그지? 좀 길다구나. 그것들은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 못하겠다. 싶으려면 이거 탁 쳐면 풀어도 아니 근데 저거를 한두 바퀴 더 건너뛰면 좋겠구만. 이렇게 그지? 아이씨. 저거서 잘라야 되잖아? 그지? 땡길까? 아, 또, 아니, 이렇게. 쉬운 게 아니야. 어? 물로 갈 수 있을려나? 어떻게 그렇게 도로냐? 어? 도로가 빈데. 그러니까 자, 땡겨봐.
됐지. 그만해. 여기 딱 이제. 응, 됐어. 하지 마. 저거 또 있으니까. 잠깐만. 응. 어휴. 이야. 자. 자, 보시죠. 송담이 볼펜 굵기만큼 크는데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하, 근데 이 정도 굵기면 뭐 상당히 오래됐죠, 이거. 어마어마하네. 아, 좋다. 요거 잘라가지고 또 저 외 받은 대로 또 이동해야겠습니다. 아, 또 다른 받은 소나무 있는데, 자, 여기에 또, 햇빛이 정면을 비치네. 또 굵은 게 있죠. 자, 아유, 저것도. 이거 뭐? 굵기만 봐서는 차 50년도 넘은 것 같지, 이거? 친구. 저 아래 가서 좀 아래에 잘라야 되겠다. 저 끌고 들 가서. 야, 이거 무지 크다. 야, 여섯 끌어졌대. 탁 쳐, 아이고, 씨. 안 끌어져. 어떻게 해야 돼? 아우, 진짜 크다. 우리 좀. 와, 엄청 크고 좋은데, 됐다. 그냥 끌고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잘라가지고 가방에 넣어야 되겠다. 올라오면 뭐, 아, 난 물 줄줄이 하는데. 와, 50년은 좋게 됐겠다. 어? 그지? 자, 요거 하고. 야, 이것도 가져가야지. 요거. 이따 줬다 놔둬. 어? 이쪽에 거나 해가지고 하지? 어? 그거 죽었어? 옆에 뭐 여기에 소나무마다 근데 여기 좋은 거 있다, 그거. 그것만 채지고, 그거 다음에 해갈까? 요거 하고, 어쨌든 이건 다 제거를 해야 돼요, 지금. 소나무가 보면은, 송담이 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,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, 소나무 상태들이. 몸도 살리고, 소나무도 살리고, 화이팅! 야, 이건 더 굵네. 어? 이거만 하자, 이거만. 이건 더 굵네. 야, 잘라가지고. 자, 됐어. 끼봐. 뭐? 야, 여기, 보면 누가 과거에 잘라가는 흔적이 있고, 지금 요것도 남은 거 근데 저기도 있고. 아, 어마무시하게 많네. 너무 크다. 반대 돌려야 되잖아. 이쪽으로 갔구나. 어, 야,
송당 송당 길이가 한 30m 안 되는 것 같은데. 됐다. 아이고. 이제 그만 채취하고 다음에 와서 또 채취하겠습니다. 어쨌든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다 채취해야 될 것 같아요. 소나무들이 전부 다 보면 고사 직전이에요. 자, 이동하겠습니다. 잘라서 가져가보자. 에이, 말가지고. 아니, 말갔다 뭐. 아, 나도 이거 골치 아파 이제 뭐. 너무 많아. 아니요, 이거 저기 내가 양대일 것 같으면 다음에 와가지고 있잖아. 내가 더 해가지고 갈게. 아니, 그게 아니라. 뭐. 그게? 그게 필요 있어. 뭐 이렇게 시끄러워? 집에 가져가서 손질하는 것도 일이야. 어? 자르고 잘라 말고 좀 되겠구나. 아유, 잘라야지 또 말려야지. 아, 잘랐다, 잘랐다. 아이고, 오, 충분하겠네. 아이고, 한 짐이네, 한 짐. 이제 가져가서 집에 가서 손질해 가지고 말려야지. 가져가 봅시다 이제. 또 자연의 손이라고 또 막 몰아낼 거 아니야. 오전에 송담 채취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. 요거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요거 감자 깎는 칼 이거로다가 이렇게 껍질 겉껍질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끼시면은 잘 벗겨져요. 이렇게, 이렇게 벗겨가지고 딱 벗겨서 집에 보낸 것만 버텨. 겉부분에 지저분한 것만 벗겨내면 돼요. 아주 뭐 벗기는 거는 감자 깎는 칼이 최고인 것 같아. 이거를 다 벗기면은 어렵지 않게 아주 잘 벗겨져요. 깔끔하게 됐죠? 이렇게 깔끔하게 벗긴 다음에 요거 그 싹 벗겨가지고 봅시다.
이거 약초 쓰는 작두인데 힘들어. 워낙 굵어가지고 힘들어. 근데 작두로 이렇게 이 정도, 이 정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드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차로 끓여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나 한 두 번 정도 꾸준히 먹는 게 좋아요.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섭취를 하면 뭐 당뇨에 좋다니까 한번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채취해서 이거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. 또 아직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하려면 태산이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좋은 모습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